걸그룹 블랙핑크가 프랑스 대통령의 부인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와 만나서 화제입니다. 블랙핑크는 현지 시간으로 25일 마크롱 여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자선단체 콘서트에 참석했습니다. 멤버들은 공연이 끝난 뒤 마크롱 여사와 직접 인사를 나누고 사진도 찍었는데요. 마크롱 여사는 지난해 12월 블랙핑크의 파리 콘서트에서도 모습을 나타내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 멤버 리사는 세계적인 축구선수 네이마르와도 만나서 화제가 됐습니다. 네이마르는 평소 블랙핑크를 향해 팬심을 드러낸 적이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SNS에 핑크 베놈 뮤직비디오를 공유하면서 노래가 좋다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 멀리 있어도 다 똑같아. 가수 샘 김의 아버지가 미국 시애틀에서 강도범의 총격에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현지 한인 매체는 현지 시간 13일 시애틀 남부 지역 샘 김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식당에 강도 3명이 침입했고 이들의 총격에 샘 김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장례식은 지난 24일 치러졌는데요. 이날 샘 김은 어머니를 위해 작곡한 노래 돈 워리를 아버지를 위한 노래로 바꿔 불렀다고 전해져서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샘 김의 소속사는 애도와 명복을 빌어달라고 밝혔습니다.